유튜브 친구들 안녕! 오늘도 즐겁고 재미있게 유튜브 예배 드릴 준비 되었나요? 우리 친구들 다 준비된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이 유치부 하면 할렐루야로 일어나 보도록 할게요. 자, 유치부 준비!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유치부 할렐루야!
크고 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그의 것, 골짜도 그의 것, 별들도 그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그의 것, 골짜도 그의 것, 별들도 그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친구들, 이제는 예배 드릴 시간이에요. 선생님을 따라 기도 무릎, 기도 손, 기도 눈을 하고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친구들. 한 주간 동안 복된 삶을 사셨지요 우리 친구들. 오늘은 전사님이 새롭게 인사를 하려고 해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는 기쁜 성탄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번 주에 기억나나요 우리 친구들? 목동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만나는 장면이 있었지요. 기억나나요? 오늘도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같이 전도사님하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아멘. 친구들, 저번 주에 기억나나요? 목동들이 밤에 열심히 양을 치고 있는데 하늘에서 빛이 비치면서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기쁜 소식을 전해주지요. 무슨 소식이었지요? 네, 맞아요. 오늘날 우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는데 곧 그리스도 주가 나셨다고 이 기쁜 소식을 온 백성에게 미칠 소식이라고 목동들에게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목동들은 두려웠지요. 무서웠지요. 그러나 천사들이 전하여 준 그 말이 맞나 맞지 않나 확인해 보고 싶어서 베들레헴까지 갑니다. 거기서 마구간에서 예수님을 만나보지요. 그래서 천사들이 전하여 준 말이 맞구나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곳에서 그 예수님의 나심을 축하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앞에서 목동들이 천사들의 얘기를 전해주지요. 오늘날 우리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구주가 나셨는데 곧 그리스도 주가 나셨다고 그 표적을 간증을 해줍니다.
들려줘요. 그래서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놀래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돌리고 목동들이 돌아갔지요. 네, 목동들이 그 영광을 돌리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처럼 그 목동들이 그 소식 외에 한 가지 소식을 더 전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지극히 높은 곳에 있는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땅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평화라고 그랬어요. 그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런데 오늘 전도사님이 함께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나눌 말씀은 땅의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의 모습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거기서 전한 천사의 말은 이것이었어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의 평화로다. 아멘. 우리 친구들, 기뻐하심을 입는다는 것이 뭘까요? 기뻐하심을 입는다는 것은 우리 친구들 밖에 외출할 때, 밖에 나갈 때, 우리 친구들이 유치원에 갈 때, 엄마하고 나들이 갈 때,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못 가지만 그럴 때 우리 친구들 옷을 입잖아요. 옷을 입는 것처럼 기뻐하심도 입는 거예요. 기뻐하심을 입는 것이 하나님께 주시는 그 평화를 누리는 사람이 된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친구들, 기뻐하심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 그리스도가 바로 사단계 회계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우리 친구들 사단계 회계 잘 알고 있지요. 그리스도 주가 탄생하신 것, 곧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이 이 기뻐하심을 입는 사람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탄생하셨다고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그 소식을 목동들이 또 전해주었고요. 그 전해주은 소식을 엄마 마리아는 마음속에 간직을 했어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 가운데 간직을 해야 돼요.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기뻐하심을 입는 사람은 마음 가운데 그 기뻐하심을 입는 거기 때문에 이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을 새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 사단계를 통해서 그 기뻐하심을 입을 수 있는데 기뻐하심을 입는 사람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고 사람들과 평화를 누리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친구들의 소원대로 친구들의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서 그 이루어짐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림으로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친구들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지요. 친구들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도 사단계 회개를 통해서 소원을 이룰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단계 회개를 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지었던 죄들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게 되고 용서받음과 동시에 우리의 소원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뻐하심을 입는 자의 삶은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바꿔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 기뻐하심을 입게 되면 행동이 바뀌어서 사람들에게 기뻐함을 입기 전에는 미움, 시기, 질투, 다툼, 원망, 불평 이런 것들로 가득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뻐하심을 입게 되면 감사를 넘치고 친구를 섬겨주고 위해주고 그런 사람이 된답니다. 그렇게 행동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친구들도 그런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고 평화를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사단계를 열심히 함으로 말미암아서 기뻐하심을 입는 우리 부산제일교회 유치부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전에 기록된 거 죄를 자백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기록된 거 죄를 자복하게 해주셔서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는 이 사단계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복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의 삶이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제 전도사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이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평화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기뻐하심을 입는 사단괴계를 함으로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귀한 우리 유치부, 부산제일교회 유치부 친구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친구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참 복된 우리 친구들일 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집에서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모습들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많은 사진들을 동영상 올려주셔서 전사님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이번에 공과는 그림이지만 여기에 보면 생일 케이크를 만드는 게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집에서 이렇게 자르고 붙여서 생일 케이크를 한번 만들어 보기로 합니다. 이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